우리 당에서 특별하게 이재영 박사를 영입한 이유는, 원장을 영입한 이유는,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서 이 북방경제, 신북방 노선이라고, 신북방경제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신남방 정책과 맞물려서. 그래서 우리 당에서 아마 큰 역할을 맡기시려고 당에서 특별하게 영입한 인재입니다. 쉽지 않은 인재고 훌륭한 인재인데 우리 양산으로 오시게 돼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며칠 먼저 왔습니다만 진심으로 환영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 정부의 두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는 KDI가 있고요. 국내경제. 대외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이 다 담당을 했습니다.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매년 전 세계 싱크탱크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작년도 8,300개 전 세계 이름 있는 싱크탱크들 중에서 우리 연구원이 올해 1월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세계 국제 경제 정책 분야 4위입니다. 제가 재임하는 1년 10개월 정도에 그 순위를 4위로 제가 올렸습니다. 올해 김두관 의원님 같은 분들이 또 선택이 되어서 저도 여기서 선택이 돼서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그동안 이루지 못한 많은 일들을 정부 여당의 큰 힘과 또 추진력, 우리 경제 이런 것이 결합되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좋은 분이 오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원장이 먼저 국제파고 한 국내파인데 갑을 이렇게 다 손잡고 하면 맞습니다. 양산 미래를 열어가는데 사실 뭐 서포터즈로서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갑에는 우리 이재용 후보, 을은 김두관 후보를 함께 선택해 주셔서 원팀으로 양산의 미래와 부울경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울경이 하나이듯이 우리 양산은 정말 가불이 따로 있지 않고 양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김두관 원팀이 돼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화이팅! 이제 양산이 새로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각과 을이 함께 국회의원이 된다면, 대통령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큰 빅딜도 할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을 확실하게 해결하면 양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과 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김두관 의원님과 함께 이 양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헌신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원팀 화이팅! 화이팅!